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딱 한 문제만 맞힌다면 총 1억 원의 상금을 내건 퀴즈 영웅들의 도전. 퀴즈 코리아 제 7대 영웅이 되시는 겁니다. 자, 어떠신지요?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릴 자신 있으십니까? 아, 예. 아이, 긴장이 좀 돼서. 아, 자, 그렇다면 좀 여기 앞에 물이 있는데 물 한 잔 드시고 좀. 아이고. 자, 이제 좀 긴장이 풀리셨는지요? 아, 예. 아니, 저 아나운서는 누구야? 어? 사람 짐 빠지게 얼른 진행하지 않고서 말이야. 어? 왜 이렇게 꾸물거려? 확 잘라버릴까 봐, 그냥. 괜찮아요. 졸려. 자, 그럼 제 7대 퀴즈 영웅을 결정할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조선 정조 때의 학자이자 문장가인 유한준의 성농하원발에 쓰인 문구라. 알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보게 된다라는 뜻의 한나라 문장으로 그의 후손인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인용함으로써 더 널리 알려진 한나라의 문장은 무엇일까? 네, 알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보게 된다라는 뜻으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인용된 문구가 무엇이냐는 문제였습니다. 자, 잘 생각이 안 나시는지요? 그걸 저 제가 알던 문제인데 내가 자식들한테도 자주 얘기해 주던 거고 그리고 저 얼마 전에도 저 부족하지만은 이 집 며느리 아닙니까? 조금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면은 이 아이 마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회장님, 기억 안 나세요? 아니, 평생 그 한 번 들은 얘기인데 어떻게 그게 기억... 아니, 그런데 저 사람은 말이야. 그저 항상 한문 끼고 살았는데 아니요.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도 누나한테도 하셨던 말씀이시잖아요. 여보, 당신아. 아빠. 아버님. 아, 김서방. 왜 자꾸 언니 매운이 생각이 안 나는 건데. 아이고. 5초 드립니다. 5 4 3 2 지적위진의 애적위진간. 지적위진의 애적위진간이라고 김만복 씨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김만복 씨가 말씀하신 답이 정답이면 퀴즈코리아 제7대 영웅이 탄생하게 됩니다. 알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보게 된다. 지즉위진의 애즉위진간. 정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축하합니다. 자, 퀴즈코리아 제7대 영웅 김만복 씨입니다. 가족분들 나와서 좀 축하 좀 해주시죠.